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널 안고 그 무렵을 빨아놓고 어깨에 힘을 풀고 숨 들이마시고 눈 감지 말고 당신을 붙입니다. 떨어진 마음도 좁습니다. 당신 좁은 사람이 아니래도 나 멋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놈마 같은 우리 여비입니다. 벌어진 그 나를 붙이 7월에 정규 앨범의 성공개곡으로 저의 첫 음원이 되어준 노래예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낡은 입술 내 모든 손 끝에 넌 세상 밖엔 행복한 일들이 많다면 짙은 절망 그 속에서 맴돌아 난 새까만 밤도 견디는 방법이 많다며 네가 앉은 자리 눈 감으면
서툰 몸짓 익숙한 손길로 넌 긴 일생 애틋한 눈길로 넌 세상 밖엔 행복한 일들이 많다며 짙은 절망 그 속에서 맴돌아 난 새파란 삼키는 방법이 많다며 네가 앉은 자리 따라오는 햇살로 난 눈 감으며 날이 흐트러지게 좋다면서 서툰 몸짓 익숙한 손길로 난 네가 모르는 일들도 많다면서 네가 모르는 일들도 많다면서 일들도 많다면서 여름날의 꿈이라고 하니 사실 이 비를 뚫고 만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꿈같은 일이긴 하거든요. 보고를 뚫고 오신 여러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세상에 같은 느낌에 가까운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을 꿈이라는 단어를 빌려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전 공연은 즐겁게 보셨나요? 네. 저기 뒷자리에서 자리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제 뒤통수가 보이잖아요. 근데도 뭔가 아티스트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집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뒤에서 받으면서 범상치 않은 분들이시군요. 생각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며 기에 눌리지 말자.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하며 왔는데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김일두님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아니요, 박수를 치라는 의미는 아니었는데 뭔가 강요한 어떤 나쁜 엄청 분위기 같은
부산 앞에 비가 세차게 들이치는 어떤 모습들이 상상이 돼요. 부르면서도. 그리고 가사 중에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눈물과 눈물 또다시 눈물뿐인 이곳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건 내 몫이 아니었어 라고 어떤 한 독백처럼 들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 그 문장을 어떠한 질문처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 비가 들이치는 날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이어서 불러드릴 곡은 종말이라는 곡입니다.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박수가 들려오니 웃음이 멈추지가 않네요. 사람이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선물을 받았어요. 청을 제가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께 티는 안 내지만 마침 저 복숭아가 들어간 청을 사주셨길래 지금 이 복숭아 청을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정말 불러드리겠습니다. 거울 속의 꽃 물에 비친 달 목적지는 그리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는 제가 성인이 되었고 뭔가 직업을 갖고 났을 때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줄 알았어요. 뭔가 쓰러져가는 누군가를 도울 만큼 엄청 감동적인 낱말을 만든다던가 혹은 그걸 아주 의미 있는 공간에서 모두에게 불러준다던가. 근데 성인 스물이 넘고 나서 자꾸 해를 넘기다 보니까 내가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때보다 어떠한 무엇조차 찾을 수 없던, 돌아보면 허무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뭔가 사라져가는 것들을 그냥 보고만 있게 되어버렸어요. 뭔가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걸 보면 아직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그만큼 잡을 수 있었던 걸 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이 엄청난 자책으로도 이어질 때가 있었고 그 자책에 허우적거리느라 그 시점에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고 하는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스스로한테 좀 분노하듯이 아무것도 못 지킬 나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이면 차라리 없어져 버리자 하며 이 곡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25개 부르기는 좀 민감한 단어의 제목이 되어버렸죠, 사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곡이고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전야라는 곡입니다. 드디어 좀 덜 우울한 노래를 하는군요.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내 모든 밤을 전부 내려놓고 어두운 눈짓 속에 젖어 나 춤을 추고 기운 머리맡에 다시 손을 흔들어 내가 보고 싶은 밤이야.
사람을 찾는 것이지 라고 부끄러울 정도로 끼워 맞추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어제 일이에요. 어제 근처 홍대의 카페에서 제 음악과 콜라보된 칵테일이 나온 거예요. 연가라는 아까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을 이제 카페와 콜라보를 해서 음료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음료가 뮤비 색감을 따다가 밑에는 이렇게 애플리케르가 진하게 달달한 게 깔려있고 위에 한 4분의 3 이상이 딸기차로 층되어서 쌓여있는 칵테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칵테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맛있는데 맛있다고만 표현하면 이것은 홍보를 안 하느니만 못한 표현이니 뭐 실시간으로 그리고 엄청 긴박한 상황이었으니 뭐 갖다 붙일 말이 없을까 하다가 사랑이란 원래 단 것이 조금이고 쓴 맛이 뒤를 표현은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뒤에서 사장님 표정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 정도 저 정도 걸렸는데 점점 핏기가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다시 이곳에 올 일이 크게 해송비자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며 칵테일 시음회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들어 해주셨어요. 그 멘트 너무 정우님스럽다 라면서 좋아해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좀 오늘은 여운에 젖어 좋은 말을 해볼까 싶었는데 또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입니다. 이 곡은 제 앨범보다도 먼저 애니메이션과 함께 나와서 따뜻한 음악이 되었는데요. 여러분께 선물처럼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시키는 대로 다리 벌리는 가위처럼
못하던 꿈들과 잊은 표정 안에
세울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절대 놀림수는 아니었고요. 마침 오랜만에 공연하면서 좋은 얼굴들 뵙게 되었으니까 완전 행사하는 사람 같네. 이걸 따라해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신 있으시죠? 언제 떼창할 수 있는 곡을 만들지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며 생각을 했던 게 작년 말에 단독 공연이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더라고요. 있는 노래도 저는 떼창용 음악을 새로 만들어야 되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멋져요. 아주 좋은 목소리 들렸어요. 이제 단 두 곡을 남겨두고 지금 저한테 화내신 거예요? 완전 좀 무서우셨어요? 네. 네, 두 곡을 남겨두고 있고 여러분의 귀가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는 저도 좀 아쉬우니까 적당히 늦지 않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하고 기분 좋게 앵콜을 받는 거죠.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조상님들의 지혜가 있잖아요 저희에게. 아쉽지 않게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이 왔고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웃긴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숨어있는 게 전 너무 아쉬워요. 무슨 말이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양이라는 가장 최근 된 신곡입니다. 제목을 미제로 하고 지난 5월 공연 때 불렀었는데 관객분들이 영상을 올려주시면서 양이라는 이름을 함께 붙여주셨어요. 처음에는 뭔가 방청소하라니까 방청소하기 싫어지는 사람처럼 양 말고 다른 이름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잘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주신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양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잘못했어요. 여기 두고 가지 말아요. 제가 더 노력할 테니까 사람 안 주어. 사람 안 주어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최근부터 그리고 오늘 이후로도 제
제가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키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또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보고 싶을 것 같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소중한 하루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 가는 길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나가는 순간에도 방심 말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요. 오늘 공연하신 모든 분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나에게서 당신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나를 한 번만 더 다리 데려다줘. 고요한 이 아늑하던 그곳, 내게 한 번만 더 별을 따다가줘. 너 영원한 지원으로 안아줘. 감사합니다.